유하유하, 안녕하세요, 나은이다. 아니, 글쎄, 이번에 나은이, 와다은이 워터볼 나갔지 뭐예요? 한번 후기 영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응? 나. 여러분들 지금 형이 맞아야 돼요 한 번.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프리트레 사건증이어서 여기 앞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테이블에 자꾸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바타가 이렇게 완전 흔들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세팅이 완전 괜찮고요. 한국의 6년째 사령님, 마다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또 꺼졌어. 뭐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 나오면 뭐 어떡할 거야? 이때, 아니, 옆에 엄마님께서 말을 하고 있으시길래, 네, 마이크가 어디서 생길까 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저기 맞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들어. 아니, 이때, 애들 좀 못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저 셔츠 말고, 사실 더 좋은 셔츠를 오르실 분에 너무 긴장해서 못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유미프리 하면서, 제가 케일이 했던 그런 셔츠를 있었는데, 그거를 긴장해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한번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시기했어요. 거시기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편집부자를 이제 마크님이 벵갈을 부키나무 하라고 해주셔서 좋은 편집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소통도 잘하고 아크님 말씀대로 유튜브도 활성화 시키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어, 조사해 오시는 거예요. 나 진짜 속상했던 게요. 오늘 원투갱님이 아니 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속상했어요. 저 그래도 이 세대로도 나가서 엔지기님도 합격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지기님 저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까먹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 매력촌 입구 기운 데이터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를 너무 개발 안 해주셨더라고요. 계속 속상했다고요. 아, 네. 웨이브 거기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래 이제. 이 트위치 방송에 오시면 이게 도네이션 파가 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도네이션 하나는 트위프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도네이션 올해 많이 나오는 걸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부를 이번에 쓸쓸한 이제 반치 여러분 덕분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좀 많이 보낼 수 있어서 한번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발음이 좀 여러분한테 힘들게 들릴 수 있는데 카카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카카카를 파드더라고요. 아크님도 엄청 좋아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속상했답니다. 카카캅. 아, 그러고 보니까 카카캅이 그 편집이 안 됐어. 내가 피드백을 줬어야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나도 까먹어가지고 카카캅 편집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 아까워 이게. 우리 스스들 어떻게 카카를 드리는지는 저희 유튜브에 오시면 카카 받는 법이나 룰렛터를 돌려서 이제 카카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카카도 나갔고 네, 화이트데이 카카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이제 식구목일 날에도 이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빨리 넘기시려는 것 같아. 이게 진짜 편집을 생각하신다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부금 그 돈으로 이제 좋은 편집자를 고용해서 그래서 유튜브가 더잘 돼서 더 많이 벌어서 그때 또 기부하면 되니까. 정말 좋은 예예예. 좋은 좋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 너무 빨리 넘기시려는 거 아니 멈춰. 아니 그때 마크님 팔이 큰데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난 언급인데 절대 저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유튜브 수입이 나지는 않는 상태지만 천천히 스틱 사서 같이 이어나갈 편집 부자를 구했고요. 같이 열심히 손잡고 열심히 쿠키 먹이면서 뱅가리 쿠키나 무릎무로 같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일에도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생겨서 열심히 같이 뱅가리 쿠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아! 이렇게 해서 제 1회 워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저 그때 너무 더려가지고 돌리킹도 계속 튀고 그래서 반치분들이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그 좀 빠른 시일이라 고쳐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일단은 쫄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마이크 상태랑 기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지 않나. 댓글이 좀 읽어봤는데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미흡합니다. 뭐 이런 댓글을 좀 보게 되어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나아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장됐던 순간은 워크님이 초대 받아줬을 때. 이거 뭐야? 투수 투수용 감자? 아 투수용 감자 박스는 박스 제작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박스 제작을 이제 제가 수채로 만들어서 좀 더 재밌게 박스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우리 이모지 중에 도이치 이모지 중에 감자 이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모지로 이제 한번 박스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감자 박스가 나왔습니다. 드스전요? 감자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보내러 가를 때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겨울에 무슨 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계속 물어봐주신 기억이 있네요.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친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소문에일까지 제가 나올 줄은 하나도 못했고요. 마크님 시청한 지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5년째가 다 되어가네요. 반치로서 일단 마크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았고 앞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세돌로 나가게 되었고 근데 이세돌에 나갔는데 이제 좀 여러 사전으로 인해서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서 좀 실망 드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워크님께서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버트벌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런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시고 워크님 유튜브에 다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게 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가보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형 사랑해요. 새로운 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